서민이 시작하겠습니다. Dear Eddie. Dear Abby. Dear Eddie야 이게? Abby. 어 이렇게 써 있냐? Abby. 아직도 비디병이냐? Dear Abby, 뭔 소리야? 친애하는 Abby에게. 자, 이 부분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사실. 글의 종류 뭐다? 영어로? 어. 편지. 편지가 영어로 뭔데? 편지가 영어로 뭔데? Letter. Letter. Okay. 자,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but I wasn't interested at the time. Now Cyworld is my life. Okay. 뭐 읽는 게 아직도 떠듬떠듬이야. Heard. Heard. Oh. Interested. Interested. 다시.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but I wasn't interested at the time. Okay. 그래서 우리말로 해주세요 이제. 나는 들었었다 Cyworld에 대하여 작년에. 그러나 나는 관심이 없었다 그때. 네. 계속해서. 이제 사이월드는 나의 삶이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들었다 하니까 누가 다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핫다시 디드.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사이월드란 대답 듣고 싶어? 네. 뭐라고 물어보면 돼? 무엇을 너는 들었니?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넌 들었니? 작년에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you about last year? About last year. 아, Did you our spelling? What did you hear? Here. Here.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Here. Here. Heard. Heard. Okay. Heard. Okay. 그 다음에 나는 관심이 없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was. 아 양념씨 was도 있구나. 아니 죄송해요. 그 죄송할 것 같지는 않고요. 비동사 오케이. 만약 내가 지금 관심이 없으면 뭐라 그러면 돼? 아이 지금요? 응. 내가 지금 현재 관심이 없으면 I am not interested. I'm not interested. 내 과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I wasn't interested. 네. At that time 이거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는데? Then? Then. Then의 세 가지 뜻? 그때 그런 다음 그 잠시만요. 그런 다음 그렇게 그렇게란 뜻도 있어? 아, 아니에요. 그런 다음 아 그러면 오케이. 아유 또 보내줘야 되겠다. 정말 보내주지 않았냐 혹시? 헤이. 응? 뭐라고? 에이? 죄송하다고? 아니 아니. 시끄럽다고? 예,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네. 네.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I can't stop. What should I do?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해주세요, 이제. 나는 업데이트한다. 나의 사진들을 매일. 그러면 친구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댓글을 남긴다. 나를 위해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나는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사이월드에 대하여. 어제 나는 썼다. 5시간을 사이월드에서. 나는 하지 않았다. 나의 숙제를. 그리고 자지 않았다. 잘. 잘 자지 않았다. 잘 못 잤다. 네. 나는 멈출 수가 없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요? 오케이. 그래서 도와주세요. 충고해달라는 중요 표현이라 했고요. 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네. 하다시 두요. 하다시 두.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너는 업데이트하니 매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대내 세 가지 뜻. 그때 그러면 그렇다면. 중에서 여기선. 그러면. 그러면. 오케이. 여기에 생략된 말. Friends.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친구들이 방문한다. 예. 누가 댓글을 남긴다? 친구들이 댓글을 남긴다. Friends 안만 길어봤자 they friends visit and they leave notes for me.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오케이. leave의 뜻은 leave 남기다. 남겨두다. 떠나다. 여기서는 남겨둔다. 무엇을 남겨둔다? 쪽지. 댓글을 남겨둔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을 남기니? 노트를 남긴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이거는 네네. 누구겠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시 말해 왜 쪽지를 남기니? 나를 위해서 쪽지를 남긴다. 오케이.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킨이요. 오케이. 그래서 양념시 뒤에 하다시 think의 뜻은 생각하다. 오케이. 그래서 only를 집어넣어서 나는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이월드에 대해서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인데 이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그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 써서 과거 시제 표현했고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무엇 사이월드? 어디? 어디 사이월드에서 다섯 시간을 보냈다. 예.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를 썼어? 잠시만요. 언제를 스펜트 했어? 무엇을 스펜트 했니? 5시간을 스펜트 해버렸다. 예.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 내가 했었다는 어떻게 표현해? I did. did는 뭐 속에 뭐가 들어간 거야? do 속에 did. 그래서 안 했었다 하려니까 숨어있던 did랑 not이랑 합쳐서 didn't 하고 원래 모습에 do 갖고 와야 된다 했습니다. 예. 오케이. 여기는 뭐? I. 그래서 내가 안 했고 내가 못 잤습니다. 예. 누가 다. 슬림의 두 가지 뜻. 잤다. 또. 자다 하고 잠이 있습니다. 슬리피의 뜻은. 슬리피. Are you sleepy? 왜 do you sleepy가 아니고 왜 are you sleepy일까?
슬리피의 뜻은 졸린.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너는 졸리니?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졸린다면? Yes. Yes, I am sleepy. 어떤 시라며? 예. 오케이. 그다음에 I can't stop. I can't stop I야? I can't stop. I can't stop이 무슨 뜻인데? 나는 멈출 수가 없다. 그럼 여기에 뭐? I can't stop. I can't stop what? I can't stop. What? Say word. 아. Okay. 그다음에 Please help me. Okay.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같은 해석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도가 똑같아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다. 예. 오케이. 수고했고요. 오케이. 다음은 뭐지? 단어인가? 통문장인가? 통문장이겠네? 네, 통문장이에요. 이렇게 준비 잘 해주세요. 예, 선생님 저 5시까지 내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세요. 지우 오래 기다렸습니다.